겨울은 해산물의 계절. 바닷속에 있던 다양한 해산물들이 맛있는 일품 요리로 우리의 미각을 자극하는 계절입니다. 이 겨울 바닷가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맛볼 수 있는 신선하고 푸짐한 해산물의 매력 속으로 빠져볼까요? 충주 시내 한복판에 독특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니, 이곳에 오면은요, 아주 특별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떤 건가요? 아, 제가 개발한 태화기요. 태화기요? 아니, 해산물 중에 태화기도 있나요? 그게 뭐죠? 예, 여기는 전부가 다 태화기예요. 이게 다요? 이야, 여기가 바닷속인가요? 가리비 조개부터 꽃게, 커다란 전복, 문어, 딱새우까지! 네, 지금부터 제주도산 딱새우가 들어간 태양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태양 요리는 꽤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우선 딱새우와 새우를 각종 채소와 버터, 그리고 치즈를 넣고 볶아줍니다. 거기에 토치를 이용해 불맛을 내주는 게 중요. 그 위에 손질한 문어와 가리비를 넣어 볶습니다. 새우 종류를 먼저 넣어서 풍미를 좀 살려준 후에 나중에 문어 종류 이런 걸 좀 넣어야 그거는 좀 빨리 익으면 질겨지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달라야 좀 더 맛있어요. 옥수수와 감자도 삶고요. 햄과 소세지도 넣어 볶아줍니다. 이 집에서 개발한 특제 양념 소스까지 추가하면 더욱더 맛있는 해산물 요리가 완성됩니다. 와우, 이 비주얼 어쩔? 기대됩니다, 기대돼. 이건 해산물과 함께하면 더욱 맛있다는 치즈 뚝배기. 치즈하고 토마토하고 베이컨하고 체다치즈랑 버터 넣은 건데요. 퓨전식으로 그래서 해산물하고 한번 찍어 먹어보라고 손님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치즈도 팍팍! 순식간에 치즈향으로 가득해집니다. 완성된 요리를 쟁반에 쏟아붓기만 하면 짜잔! 이것이 제주도 해녀 망태라는 뜻의 태왕 요리입니다. 풍성하고 싱싱하고 스멜! 보기만 해도 진한 바다향이 느껴지네요. 일단은 제 앞에 보이는 게 이게 뭔가요? 가리비요. 가리비! 네. 아싸 가리비! 요거를 여기에다 찍어 먹는 건가요? 네. 아, 여기 치즈에다가 이 버터향이 싹 오면서 이 치즈까지 더해지니까 이 가리비가 정말 고소해요. 자, 본격적으로 먹방 들어갑니다. 우선 전복을 한 입에 꿀꺽. 그 다음은 제주산 딱새우.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치즈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두 배.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너무 맛있어. 먹고 먹고 또 먹고. 정말 쉬지 않고 젓가락질 계속합니다. 아니, 해산물이면 약간 좀 비릴 수도 있는데 그런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죠? 불맛 아닐까요? 아, 불맛이요? 네. 불맛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아, 토치로 불맛을 한 두 번 정도 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집은 미각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시각적 즐거움을 고려해 테이블 위에서 두 번째 불맛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불쇼! 시각효과 짱! 불맛이 가미되어 미각까지 잡아주니 이거야말로 금상첨화네요. 그래서인지 이 집을 찾는 손님 중 대부분이 여성 손님이라는데요. 치즈에 찍어 먹는 재미, 다양한 해산물을 종류대로 맛보는 재미까지 있으니 여성분들에게 인기 만점! 바다 이 해산물과 이 어울림이 너무 좋아요. 부드럽게 너무 잘 씹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해산물 하나하나가 잘 어우러져서 맛이 좀 부드럽다고 할까? 그러고 낯설지 않고 편안하게 넘어가는데 버터향이 아주 좋아요. 바다의 맛이 한 보따리! 태왁으로 바다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또 다른 해산물 요리를 맛보러 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요리일까요? 마침 해산물을 싣고 온 차량에서 무엇인가를 건네받고 있었는데요. 와, 싱싱하겠다. 와, 이 신선한 향기. 사장님, 네.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서해안 쪽에서 보면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이요? 네. 아니, 이거 다 어디서 그럼 가져오신 거예요? 아, 저 당진 쪽에서 들어옵니다. 아, 당진이요. 네. 매일매일 와요? 네, 매일 봉수를 왔어요. 너무 신선하겠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맛볼 음식은 뭔가요? 아, 저희 집에서 가장 대표메뉴는 예. 조개 해물찜입니다. 조개 해물찜이요? 네. 와우, 기대돼요!
바닷속 깊이 잠겨있던 조개는 세척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니 가만 조개는 해감부터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해감 안 한 조개 물에 씹히는 거 아닌가요? 해감을 안 하고 이렇게 씹기만 하시네요. 예, 예. 바지락이나 명주조개 같은 그런 뻘이나 모래속에서 사는 그런 조개들은 해감은 꼭 해감이 좀 많이 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개는 수조에서 하루 이틀 정도 놔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시간 해감을 안 해도 되는 조개들을 잘 세척만 하면 요리 준비 끝! 해물 조개찜에 들어갈 크고 싱싱한 전복과 새우도 준비하고요. 살아 움직이는 낙지와 그 밖에도 오징어와 어묵, 각종 채소까지 순진해 전골 냄비에 하나하나 올려놓습니다. 와우, 벌써 군침이 도는데요. 바닷속 다양한 해물들을 고스란히 전골 냄비에 옮겨놓았습니다. 아니, 이러면 준비 다 끝나신 거예요? 네, 거의 다 끝났는데 익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조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조개는 금방 버려지기 때문에 익는 조개부터 하나씩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조개를 사용하기에 각각의 조개별로 익히는 시간을 달리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그냥 물만 부어서 끓이면 되는 건가요? 다시마 물하고 각종 야채 우려낸 물입니다. 조개 육수는 따로 안 들어가고요? 네네. 꼼꼼하게 조개와 해산물의 익힘 정도를 살핀 후 전골 냄비에 다시 세팅을 하는데요. 그 후 한꺼번에 익히게 되면 푸짐한 해물 조개찜이 완성됩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바다의 보배! 아니, 해산물 천지! 아니, 해산물 잔치로구나! 백고동 소리에 갈매기 끼룩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맛있겠다. 자, 먼저 이거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될까요? 제가 잘라드릴게요. 예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종류가 지금 뭐뭐 뭐 있는 거예요? 오징어. 예. 와, 오징어도 정말 커요. 요즘은 오징어요, 금징어입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징어를 여기다 딱 하니 넣어주시고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예, 뭐 다 오징어도 됐고. 예. 자, 여기에서는 가장 좀 맛 좋은 조개가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가리비겠죠. 가리비. 예, 예. 여기도 가리비가 유명하군요. 예, 예. 제가 이제 가리비 먹는 방법도 압니다. 딱 이렇게 들고서 아 뜨거. 야, 이 국물 깔끔함이 여기 가리비에도 쫙 배어 있어가지고. 예, 예. 정말 개운하고 쫄깃쫄깃하네요, 가리비가. 예. 자, 이번에는 이건 뭐죠? 대야비인가요? 예. 와, 진짜 크죠? 이게 바로 대야비입니다. 와, 대야를 한 입에 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와. 이 대야 하나만 먹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조개를 다 입에 넣은 느낌이에요. 네, 조개 자체가 원래 천연 조미료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 다른 학 조미료나 조미료를 오히려 조미료를 첨가하면 맛이 더 느끼해지고 또 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의 자연 조미료네요. 예, 예. 조개 덕분에. 예, 예,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국물 맛이 시원하고 개운하고. 예. 자, 이번에도 또 다시 먹방 들어갑니다. 조개야, 많이 기다렸지? 내가 먹어주 마! 먹고, 씹고, 삼키고, 호불호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국물까지 호호 불어 마시고, 따봉입니다! 요 진한 맛이 그 바닷가 있는 그 맛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네. 와. 근데, 조개의 기본적인 조개 맛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최고! 바다 내음 그리운 날, 해산물 요리 어떠신가요? 푸른 바닷속에서 갓 건져낸 싱싱함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푸짐함! 때로는 특별한 방법으로 조리한 화려함까지 해산물 요리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있습니다.
빠져봅니다.